자기 테레비에서 보고 나 웃기면 실물이랑 똑같아. 아유 감사해요. 너무 이뻐. 실물이 예뻐? 아유 난 너무 좋네. 아유 아버지 저 실물 예뻐요?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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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징 따따따따 소영이 돌아왔어 소영이가 짠! 여러분 제가 오늘 온 곳은요 정왕동에 있는 바로 뭐였더라? 이리 오너라! 부르셨습니까?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? 저는 시흥시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천나래라고 합니다.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? 여기는 시흥 시민분들 누구나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은 공간입니다. 오, 근데 여기가 외관이 굉장히 예뻐요. 이거는 리모델링 한 거예요?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었어요?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좀 친밀감과 아늑함을 선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옥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되게 깔끔하고 되게 밝게 잘 돼 있네요. 네, 여기는 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치매 환자 어르신들께서 수업하시는 아늑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이런 이렇게 치매 센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우리 집 양반이 이상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만 있는데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안심센터가 있다고 하더라. 아, 그분이 먼저 경험자시니까 네. 알려주셨군요. 그 어딘데? 그랬더니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양반이 이렇게 가는 걸 거부했어요. 그래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. 그런데 한 달 두 달 다니고 보니까 혼자서도 먼저 가시겠다 네.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.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차가 와가지고 교육받고 또 집 앞에다 내려주니까. 아니 이렇게 픽업 서비스까지가 네. 가능한 건가요?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치료를 이제 와서 받으시고 네. 꼭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좋은 서비스를 놓치고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잖아요. 안타까워요. 아, 정말 많이 장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어머니 근데 이건 뭡니까? 이거 지금 인식표예요. 인식표? 옷에다 붙여가지고 데리면은 어디 가서 잊어버려도 그걸 보면은 전화를 해주지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네. 붙이는 거구나. 그러면 그걸 보고서 다 너무 좋다. 네.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영이라고 합니다. 율동 준비. 얍! 한 번 더. 얍! 율동 준비. 얍! 얍! 자, 발을 굴르면서 다리를 움직이세요. 살살 걸어 보세요. 허리가 아파. 살살. 아니야, 오른팔 깊이 펼치기. 오른 왼팔 앞으로 위로 옆으로. 아 이거 모르겠다. 나는 모르겠다. 아니 테레비에서 보고 나 웃기면 실물이랑 똑같아. 아유 감사해요. 너무 이뻐. 실물이 예뻐? 아유 난 너무 좋네. 아유 아버지 저 실물 예뻐요? 네 실물이 예뻐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정말.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한지 얼마나 돼? 나도 너무 예쁘지. 하트 하트. 여기는 또 어디 가는 길인가요? 저희가 치매 안심 가맹점이라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에요. 지금 요 앞에 있거든요. 아 치매 안심 가맹점이라는 데가 있어요? 네. 치매 안심 가맹점의 역할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고 계시거나 길을 잃어서 못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신고를 해주시고 그 가게에 잠시 임시 보호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귀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안심센터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찾아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보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손님 안녕하세요.
제가 37년 여기서 한 자리에 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할머니 다 됐잖아요. 아, 네. 그분들이 80이 넘으니까 치매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다 아시는 분들이신데. 네, 거의. 네. 그렇죠. 그래서 아, 관심을 갖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좀 그것도 콜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아 먼저? 네. 와, 쉽지 않은 일인데. 치매 노인들이 이렇게 길에서 배하는 게 없도록 치매 안심 가맹점 많이 동참해주세요. 수공언니 오늘 수공 아니셨습니다.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를 살짝 앓고 계신데 이거를 조금 더 오늘 시골집에 전화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시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잘 알아봐라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은 걸 통해서 젊으신 분들 아니면은 노인분들 할 것 없이 모두 이 영상을 보시고 치매안심센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 널리 퍼뜨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치어 베이비 치어 베이비 네 매매 힘을 내 못당해 못당해 안심하고 찾아오세요. 치매 안심센터 심심하면 놀러오세요. 치매 안심센터. 너무 잘 맞는다. 둘이 2MC 하자 그냥. 부르시흥 여러분, 여러분의 귀요미 깜찍이 소영입니다. 아 벌써 이렇게 부르시흥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. 우리 부르시흥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 부르시흥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하투하투 하투.